첼리스트 리딩을 좀 해볼게요. 근데 제목이 질문이 Will she come forward예요. 그러니까 비밀을 밝힐까가 질문인데 지금 현재로는 통제하고 있어요. 못하게 막고 있어요. 그런데 앞으로는 이 사람이 아마 진실을 밝히지 않을까? 아마 나올 것 같아요. 앞으로 진실을 밝히지 않을까? 굉장히 힘든 질문은 맞아요, 이게. 아마 현재 밝히지 못하게 윽박지름을 좀 했을 거예요. 이렇게, 그러니까 통제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일 거예요. 그런데 하지 말아라. 그리고 이 사람이 얘기를 전 자세한 내용을 다 몰라요, 사실은. 누군가와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좀 받게 되는 게 아닌가. 사람들이 용기를 준다든지, 사람들이 좀 보호를 해준다든지, 어떤 방법을 연구해내는 게 아닐까? 그리고 이 사람이 현재 굉장히 실망을 한 상태예요. 뭐 때문인지. 그런데 아마 작심을 하고 밝히는 게 아닌가. 이 사람 운세 나쁘지 않아요. 작심을 하고 그냥 에이, 일을 저지르고 보자. 돌진하자. 뭐좀 그런 마음을 먹는 게 아닌가. 예, 좀 그런 것 같아요. 실행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진실을 밝히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이게 언제가 될지는 몰라요. 하지만 아마도 어떤 식으로든 진실을 좀 밝히게 된다라고 생각이 되네요. 이 첼리스트라는 사람이 안전할 수 있을까? 안전해질까가 질문이에요. 아마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요, 저는. 지금 카드가 한 장이 뚝 떨어졌는데, 안전하다는 답을 얻었어요, 제가. 이 사람은 하고 싶어 해요. 근데 막고 있어요. 가로막고 있고. 못하게 굉장히 애를 쓸 거예요. 이 여자가. Queen of Swords. 누군가 겁을 좀준것 같아요, 좀. 이거는 이재명 의원 아닌가? 아니면 그쪽에 누군가일 수 있어요? 누군가 가서 겁을 줬겠죠. 어우, 여자들도 많이 나오고. 사람이 나왔단 말이에요. 이거는 아까 리딩할 때도 이 여자가 나왔어요. Queen of Cups. 이 첼리스트가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, 이 사람은. 사람들이 많이 나온 걸로 봐서는 아마도 사람들이 회유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못하게 막는 사람들과 이런 대화가 오고 가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해요. 혼란스러워요, 지금. 굉장히 혼란스러워요.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있어요. 그리고 자기 마음을 하고 싶어 하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. 네가 말하는 거다 우리가 거짓말로 할수 있어 라고 겁을 줄 수도 있고 또 문제를 자꾸 일으키게 문제를 좀 일으키려고 할 거예요. 사람들과의 관계를 엮어서 니네 가족들 내가 가만 안 놔둘 거야. 뭐 이런 식으로. 그, 검찰 범죄자들이, 검찰 마피아들이 잘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. 국민들 협박해가지고, 자살하게 만들고, 국민들 협박해서 강제 거짓 진술하게 만들고. 반드시 청소돼야 돼요. 굉장히 힘들어져요. 힘든 거는 있는데, 생각을 한참을 하게 되네요, 이 사람이. 근데 사람들이 나왔기 때문에
하여간 한동안은 조금 생각을 할 거예요. 나중에는 결국은 밝힐 거예요. 나중에는 결국은 진실을 말하게 될 거예요. 어떤 일이 있었던가를. 잠깐만. 제가 이거를 좀 볼게요. 레노만으로 조금 보자면은 11월 달에 이 사람이 뭔가 하고자 하는 그런 일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런데 그게 이 사람한테 어떤 큰 기쁨을 좀 가져다 주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. 12월 달은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칭찬을 많이 듣게 되는 그런 일이 있다가 그게 좀 시들어가는, 약간 시들어가고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1월 달은 누군가가 나를 좀 약간 다친다는 것보다 좀 좋지 않은 약간의 장애가 좀 생기게 되는데 해결은 잘 보게 될 거예요. 결론은 2월 달은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어떤 새로운 행동을 취하게 돼요. 그리고 3월 달 역시 그러니까 짐이 무겁고 힘들고 그런 건 알지만 큰 선택을 하게 돼요. 4월 달에 가서는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한 그 세운 계획을 누군가가 못하게 막는다든지 해코지를 하려고 한다든지 약간 그런 게 있는데 그렇게 잘 안 될 거예요. 5월달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이 굉장히 성공을 해요. 성공을 하고 누군가로부터 초대도 받고 어떤 굉장히 좋은 연락이 오게 될 거예요. 6월달은 결실을 얻게 돼요. 굉장히 좋은 결실. 총체적으로 운세가 굉장히 좋아요. 명예로운 일도 하게 되고, 명예가 아니라 영예로운 일도 하게 되고, 안정도 되찾고. 이 사람 운세 괜찮아요. 운세 나쁘지 않아요. 질문을 좀 한번 해볼게요. 이 사람이 용기를 내서 진실을 말하게 될까? 이 사람 또 나왔거든요. 킹 오브 원즈. 이 사람이 이재명 의원이 아닌가 싶어요. 아니면 그쪽에 누군가? 아니 이게 뭐야. 두 개가 다 나왔네. 아마 지금 현재로는 굉장히 망설이고 있을 거예요. 지금 현재로는 당장은 아니에요.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. 앞으로. 시간이 좀 걸리고 지금 결정을 못 짓고 있어요. 결정을 못 짓고 막 이렇게 혼란스러운 그런 상태예요. 지금 현재로는.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당장은 아마 당장 나와서 말하기가 힘들 거예요. 나중에는 분명히 밝힌다고 생각이 돼요. 나중에는 아마 조금 이제 이 윤석열이 힘들어지기 시작할 때 아마 그때 들고 일어날 거예요. 하고 싶었던 걸 하게 될 거예요, 아마. 여기까지 리딩을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